자, 경기 7월 10일 아이스타 피시블 랭전 15차 32강 F조 네 번째 경기입니다. 투원 경기고요.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11시 진영이 진영아 선수입니다. 예, 진영아 선수고 유진호가 5시입니다. 예,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랜덤 박스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랜덤 박스라는 거는 예, 무조건 사이즈까지 랜덤으로 가진 않아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딱 배열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예, 박스를 어떻게 세워놓냐면은 예,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시는 분들 딱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게임 초반이니까 예, 딱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즈 배열이 다 이렇게 있고요. 창고에 예, 이런 식으로 짱 있어요. 255, 260, 270까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박스가 짜르륵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220을 처음부터 주문을 했을 경우에 예, 220을 주문을 만약에 하면은 여기에서 220 박스에서만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브랜드 신발이 껴있는 거고 220 사이즈의 브랜드 신발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문할 때 랜덤 박스 주문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이즈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220부터 310까지 그래서 255를 선택하면 255에 있는 박스가 세워져 있는 예, 쫙 이렇게 박스가 세워져 있는 255 그 이쪽에서 예, 빼가지고 배송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255 사이즈로 받을 수가 있겠죠. 예, 240, 203이 막 가는 게 아니라 예, 바보처럼 이벤트 하지 않죠. 자, 포지옥 올리면서 자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한번 예상 한번 해볼까요? 예, 누가 이길지. 자, 이번 경기에서는 유진우가 또 이길 것 같습니다. 예, 느낌상 예, 유진우가 이번 경기도 제가 볼 때 이길 것 같고 느낌이 어찌됐든 첫 게임을 잡은 그 유진 선수의 분위기도 있고 이런 그 투원에서의 또 대각선을 봤을 때 유진호가 제가 볼 때는 또 이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자, 그러면서 지금 프로방기 돌리고 있고 스포인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자 프로방기 계속 이렇게 돌고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자 프로방기 돌립니다. 드로방기가 뽑고 있고요. 지금 지금 수량이 3000개입니다 3000개. 예, 3000개 수량이 끝나면 이제 이벤트 끝납니다. 예, 현재 말씀드리면은 지금 하루 만에 수량이 몇백 개가 나갔어요. 몇백 개! 드론 잡히죠. 드론 잡힙니다. 드론 바로 잡혔어요, 지금. 자, 드론 바로 잡혔고 그러면서 지금 해처리 하나. 예, 이거는 유진 선수 좀 안 좋은 시작인데요. 아, 네 번째에서 그 맞추기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유진선 어쨌든 진영아가 풀업으로 두루한기 잡으면서 좋은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렇게 오브로 단기 올라가고 있고 자 두루한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000개면 300개죠 브랜드 신발이. 3000개가 껴있는 거죠. 예, 3000개 300개 브랜드 신발 확률상으로 3000개 300개예요 자, 이런 지금 또 저글링들 예, 프로방기 올라가고 있는데 저글링들은 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원게이트 올리고 캐논까지 올리는데 예, 이번 경기 어쨌든 이러면서 한시 안마당까지 먹고 있고요 유진 선수. 자, 이번 경기도 저는 유진우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볼 때는 그 어찌됐든 그 제가 볼 때 유진 선수가 분명히 이번 판도 이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경기라는 건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자, 레어테크 올리고 있는 유진 선수고 프로방기 돌립니다. 그러면서 11쪽 사이버리스코 진영에서 올라가고 있고 지러탄기 나오죠. 지러탄기 네. 자, 이러면서 지금 저걸링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캐논에 두드려 맞기 시작해요 지금. 네, 소니가 유진우가 지면 조 자를 거냐. 아 새끼야. 아, 왜 그러냐? 내가 그냥 예상하는 거지. 내가 뭐 그걸 자른다고 하냐? 말을 해도 뭐 그딴 식으로 하냐, 진짜. 아씨. 자, 프로브가 상대방 레이어까지 올라가는 거 다 보면서 뭐 서로 초중반, 예, 뭐 무난하게 테크 올리면서 예, 원게이트 스타게이트 올리고 있는 자, 이러면서 아둔까지 올려요. 컷에 다크, 예, 이런 부분들까지 진영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저걸링들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러면서 지금 한시 앞마당 멀티까지 이제 올리면서 뭐 어찌됐든 그 유진우 선수가 첫 게임을 이기긴 했는데 예, 이번 세트에서도 진영화 선수가 가만히 있을지. 진영화가 사실 지금 현재 랭킹 1위거든요 예, 근데 제가 유진우 선수가 이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렇냐. 예, 제가 아까도 8위로 맵에서 새로운 맵에서의 승률이 유진우 선수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투원에서 이길 것 같다고 예상을 한 건 첫 게임을 어쨌든 잡았기 때문에 유진우가 그 진영화 선수에 대한 두려움이 좀 깨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 지역방언이 매부터 5개 감사합니다. 예, 랜덤박스의 주브랜드는 나이키, 오니치카 타이거, 리복, 아디다스, 그리고 뉴발란스입니다. 예, 뉴발란스에는 990 시리즈도 섞여 있고요.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이트에서 정가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 절대로 재고 상품을 섞어서 파는 예, 그런 행동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재고 상품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는 다 단가가 높은 브랜드들입니다. 예,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자, 커서형이 내려오는데 오브로 때리고 있고 저월링들이 지금 자, 어쨌든 안마당 쪽에 있죠, 지금 안마당 쪽에. 자, 소닉님, 전 정품 신발 말고 우산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 그건 뭐 내가 우산을 골라줄 수가 없어요. 예, 아 신발 가면 우산하고 바꿔 그럼. 예, 아니 뭘 우산을 보내달라 그래. 네. 아, 프리런도 있습니다. 예, 프리런도 섞여 있습니다. 나이키 프리런. 여름 시즌에 맞춰서 나이키 프리런도 섞여 있어요. 랜덤 박스에. 예, 랜덤 박스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예, 10,000원이고, 신발 브랜드 플러스 5,000원 마일리지 아니면 우산 플러스 방수팩 플러스 양말, 신발끈 플러스 5,000원, 마일리지 5,000원. 예, 이 두 가지 상품 중에 한 가지가 가요, 박스로. 예, 뜯어봐야 뭔지 알겠죠. 예,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는. 자, 이러면서 지금 커세어로 오버로드 한 개 터트리고요, 또. 예. 자, 2킬이나 하면서 진영화 선수가 어찌했든, 예, 닭 한 마리까지 내려가는데요, 지금. 유진 선수는, 성큰이 없. 아니, 얘는 항상 이러더라, 유진우. 아이씨, 세 번 맞췄는데, 아이씨. 에라이씨! 자, 그쵸. 우선, 예,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선수가 이길 거라 생각을 하고 경기를 보다 보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중립을 못 지켰는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진영화 선수 다크로 이득을 많이 받고, 소니걸그 몽구님 스캉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시 앞마당과 한시 쪽 멀티 올라가고 있는 유진우 선수예요. 이러면서 드론들을 다시 추원하고 있는데, 진영화가 다크 한 마리로 그래도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이득을 많이 받고요 지금. 자, 스커이들 질럿들이 다섯 개까지 가고 있는데요 지금. 민경씨 팝업창 바꾸세요. 블루마우스 내려요. 블루마우스 내리고 랜덤박스로 바꾸라니까요. 했어요? 네. 자, 어쨌든 스커이들 그러면서 저걸링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걸링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러면서 질런 4기가 자 한시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지금. 질런 4기 한시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칸 한 마리까지 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 한시 쪽 성큼 지으면서 오브로드까지 떠있고 자, 이쪽은 또 털리고 있습니다. 아, 유진우 계속 털리는데 한시 앞마당 쪽은 저글링과 성큼으로 방어를 해내고 있는데요. 유진우 선수 성큼 2개밖에 없고요 지금. 자, 성큼 3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드론으로 밀어치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만 진영화가 이거는 굉장히 좋게 가고 있어요 진영화 선수. 자, 어쨌든 피해를 또 주고 있고 막긴 막지만 겨우겨우 막고 있는 유진호. 그래도 어쨌든 막고는 있습니다. 힘들게 막지만 막고는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막아주고 있는 유진호 선수예요 지금. 잘 막았어요 그래도 나름. 네. 자, 소닉님 랜덤박스에 소닉님 사인도 있나요? 태워버리게요. 예,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자, 이런 실런 4기 또 가고 있는데 저글링과 히드라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성금 2개. 그럼 3개까지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진영화 선수가 계속 들어보려고 들어가는데 드론들로 다시 한번 밀어쳐주고 있고 저걸링이 나옵니다. 투성큰이고 자, 이쪽도 저걸링과 드론으로 잘 막아주고 있는 유진우. 야, 유진우 잘 막는데요. 디펜은 진짜 유진우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길 것 같다 예상한 선수들이 오늘 왜 이렇게 잘하죠? 네. 오늘 진짜 자, 유진우가 뭐 어쨌든 그 진영화가 완전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유진우가 조금 기분 좋게
그 경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 어찌됐든 계속 그 오는 진영화의 병영을 막아내고 커세어의 악박까지 스포로 적절하게 막아냈기 때문에 예, 물론 진영화 12시까지 잘 가져가고 있고 자 분위기를 이어가려 하는데 유진우가 반격을 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네 민경 씨 괴롭히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자 저걸링 다섯 개. 그러면 지금 프로분들 내려오는데 저걸링들이 자 무리하게 올라가진 못하죠 지금. 자 저걸링들 바로 터지고 있고 저걸링 두 개 돌아옵니다. 두 개 올라옵니다 지금. 네. 자 이런 지금 저걸링 한 기는 캐논에 터지고요. 자 드라군들이 여섯 기가량이 자 한시 앞마당까지 오는데 히드라들이 있고 성큰들까지 적절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자 유진호가 이번에는 럴커들까지 나온 상태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드라군 푸시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드라군 푸시 드론들만 생산하고 있는 유진호 성큰 지으면서 드론들만 생산해요. 자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요. 이건 유진호가 어떻게든 한박도 막아줘야 될텐데 자 성큰이 지금 4기가량이 있는데 질럿과 드라군 아칸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럴커들이 이제 올라가요. 옵저버가 지금 진영화가 없긴 하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성큰으로 뭔가 병력이 같이 막아줘야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럴커 한개 올라오는 유진호 선수 럴커 버로우 됩니다. 우리 버로우 돼요. 어쨌든 이거 한번 또 막아내는 분위기로 갑니까? 설마? 아 네 스플래시! 자 스플래시! 진영화 컨트롤! 아 이제는 막아내기 힘든 것 같은 예 이번 게임 진영화 이길 것 유진화 이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번 경기는 자 진영화가 이거 뚫으면은 좋죠. GG가 나옵니다. 세 번 맞췄는데 한 번 실패하네요. 랜덤박스 1인당 2개 구매 가능해요. 내일 오전에 다 출고됩니다. 예. 예, 내일 배송 출고 무조건 됩니다. 내일 100% 다 됩니다. 예, 안 되면은, 예, 제 고추 자르겠습니다.